목욕탕도 같이 가도 되겠다. 아! 아, 쟤는 아니겠지? 아, 혁진아. 안녕?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아, 쟤는 아니겠지 했는데, 쟤다. 아, 네. 나 너 안 추워? 아니, 왜 셔츠를, 아니, 왜 이걸 풀고 왔어? 사실 이해할 수가 없네. 아, 상남자? 그냥 멋있게 온다고 좀 꾸미고 왔는데. 아, 그래? 초대남 얜데요? 네, 저예요. 권혁진입니다. 동네 주민. 네, 권혁진. 동네 주민이에요. 가까워가지고. 네. 너 머리에 왁스 바르고 왔어? 아니요, 원래 방꽃술이라. 아, 그래? 네. 뭐 꾸미고 온 건 아니야? 조금 꾸미고 왔죠. 내가 있는 대로 좀 꾸미었어요. 원래 내 방 고정 시청자분들은 알 거예요. 아, 진짜? 이렇게 안 꾸며요, 원래. 그래? 네. 둘이 메이플 캐릭터 같이 생겼다고요? 저는 좀 닮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. 누가? 그 뭐냐, 뭐 유준열 알아요? 진짜. 그 틴탑 아시죠? 그 니엘이라고 있는데 약간 입술 부분이랑 좀 닮았대요. 네. 진짜 정말. 네. 당당하다. 네, 원래 좀 당당하게 해야죠, 방송. 혹시 뭐 연하 좋아하시고 막 그런 건 있어요? 형동생 하자, 형동생. 형동생이요? 형동생. 아, 또. 형동생이면 목욕탕도 같이 가도 되겠다. 아! 내 거 보고 싶냐? 와, 600명 넘네. 와. 너 때문이지. 아, 2만 개가 터졌다고? 몇 네. 분이 보셨어? 그때 한 200명, 300명? 아, 200명, 300명 보는데 2만 개가 터져? 예. 시청자는 별로 안 많은데 이게 좀 많이 터졌죠. 한 5천 개, 6천 개? 어, 진짜 예방은 희한하다. 와. 이제까지 근데 그렇게 방송해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풍벌려고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시청자 없어지고.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능력이야, 진짜로. 혁진이가 매력이 있는 거지. 진짜 막 욕을 하도 먹다 보면 진짜 멘탈이 막 나가가지고. 맞아. 예. 그러니까 막 합방하는데 170명, 180명 보는데 막 180명이 욕해봐요. 얼마나 멘탈이 나와요. 그러니까. 그치 맞아. 네. 그러면 그럴 수 있지. 아, 그냥 방송 쉴, 잠깐 머리 식히려고 쉴 때 있어야지, BJ는. 근데 그건 있어요, 맞아요. 너는 누나를 보면 설레? 남자니까 안 설렐 수가 없죠. 여러분들 실제로 하세 누나 보면 진짜 미인이에요. 이뻐요, 진짜로. 혁진이는 여자면 다 좋아한다. 아니에요, 그거는. 네. 그건 아니야? 네. 아,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, 진짜 여러분들. 그치. 저보고 막 빠았다 하는데. 빠은 게 아니고 혁진이는 나름의 매력 있게 생긴 거예요, 여러분들. 다만 이제 그 매력을 서류 전형으로 이제 하는 그 여자들마다 기준이 달라서 그렇지. 그치. 혁진이가 왜 왁스 빠았어? 안 빠았어요? 원래. 크리스마스 때는 뭐해? 아, 맞다. 그거 솔로 대첩 있으면 한번 나가보려고, 콘텐츠로. 아, 그거 또 한대? 그러니까 봐야 돼요. 솔로 대첩? 네. 아니, 솔로 대첩이라고 여러분들 그거 있어. 그 여의도 공원에서 솔로들 모여가지고. 그치, 그거 맞지? 맞아요. 안 되면 뭐 다른 거 하고 뭐 그래야죠. 와, 솔로 대첩 재밌겠는데? 거기 가면 나도 있을 듯. 에? 너랑 안 봤는데 솔로 대첩에서 만나. 어? 아, 혁진아. 막. 그러면 게스트를 매번마다 네. 좀 합방할 생각 없어? 일단 나오면 좀 이렇게 해야죠. 나오는 게 우선이에요. 막 2시간에 10만 원 준다 해도 막 안 해준다고 사람들이. 2시간에 10만 원 준다고 하는데도? 네. 그렇구나.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. 아니, 그럼 다른 BJ들한테 이렇게 뭐 합방 쪽지를 보낸다거나? 안 해줘. 안 해줘? 네. BJ 하솜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우렁각시라는 컨텐츠를 해. 그래서 남캠 집에 가서 이제 남캠 뭐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밥도 먹방도 같이 하고 방송 같이 하고. 그러면 게스트 필요하면 막 그런 컨텐츠에 너가 한번 하솜님 같이 하고 싶어요 이런 것도 괜찮지 않아? 아, 근데 너가 게스트가 필요하니까. 나는 혁진이가 이것도 생각했으면 좋겠어. 혁진이가 목소리가 되게 좀 약간 나른한 목소리야. 그거 알지? 맞아요.
그래서 얘 목소리만 계속 귀에다 들으면 잠 올 것 같아. 형님들 얼른 자야죠. 듣다가 잘 것 같아. 어, 그래서 그런 ASMR도 괜찮지 않을까. 권혁진의 ASMR. 저도 옛날에 ASMR 했었어요. 근데 너 따위가 무슨 ASMR이냐고 막 이러면서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. 아 그래? 혁진아 야방은 안 해? 야방? 요새 좀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막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. 아 춥다고 야방 안 하면서 왜 아까 3개 풀고 왔어? 아 근데 제가 야방하는 게 대부분 뭐 야킹 이런 거 있잖아요. 추울 땐 나가도 여자가 없어요. 하긴 그건 그래. 네. 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. 너 국밥 먹는데 6명 봐서 울었어? 아, 너 네가 울었어? 네 제가 울었어요. 방송 끄고 아, 울었어요. 아 지금. 네. 새벽 국밥 먹방 하러 갔는데 와 6명 오더라고요. 아. 다 먹을 때까지. 그러면 이제 뭐 할 거야? 끝내고 집 가서 또 방송 킬 거야? 방송 해야죠. 아 방송. 네. 이제 혁진이랑은 또 오늘 먹방 있으니까 다음번에 제대로 합방해서. 알겠습니다. 재밌게 좀 해보자.